이거 한번 싸볼까? 그러니까 아 지금 부산김치 콜라보 우리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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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치가 나는 끝이야 온다. 온다 자 알겠습니다 부산김치 또 이게 부산이에요? 이게 고기소백이야 아 맞잖아 새초로망에 딱 기다리고 있었어 지훈이는 한 입 평생 못 먹을 거니까 한번 먼저 먹어봐라 이거지 안할 거 안 할 거 이게 요리 시작이 이제 입맛을 돋궈주는 어떤 그 순서에 까지 걸맞는 또 특이하고 맞죠? 이게 원래 돼지고기랑 이 부추랑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예 자 원래 아니, 이게 뭐지? 먹어봅시다 형이 아까 한 사람씩 먹어 위에 부추를 얹어서 자 야, 이제 족발집 다 문 닫아야 돼. 이제 족발집 다 문 닫아야 돼. 야, 무슨 야, 어깨를 긴장시키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족발과 볼감을 한 방에 보내는 그런 요리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긴장. 야, 파란방, 파란 시간에 방송 봐야 되는 시간에 다 긴장을 만들면 어떡해. 이거 제사상에 올려도 되겠는데요? 아, 전으로? 차례 음식으로? 나중에 너 제사 지낼 때 꼭 올려줄게. 제가 먼저 지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지낼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너보다 늦고 오래 될 거야. 끝났어, 끝났어. 와, 다음. 야, 끝났어, 끝났어. 게임 온 거야, 게임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 어? 야, 우선 이거 넣어. 그걸 김치 성이야, 김치. 와. 김치가. 너무 훌륭하니까 임마. 그럼 김치는 누가 담 거예요? 김치는 어머니가. 그러면 이거 저 보상 김치는 어머님에게 레시피를 전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 레시피를 빨리 줄 그래 또 누나라고 또 확보해놔면. 그러니까. 확보해놔야 그러면 돼. 나는 알면 왠지 또 보상 김치찜 할 것 같은데. 이 맛이면 누나 해도 돼요. 이 맛이면 족발 보상 다 주겠다니까 진짜 이걸로. 참 누나도 사업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아니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네게 최고의 사실은 그 썩은 손이라. 썩은 손이라. 뭐라고? 마이너스 손. 왜요?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는데 왜 망하세요? 그때는 이제 수지가 안 맞아요. 사업 제일 크게 손해본 분야 뭡니까? 제일 크게 했던 게 옛날에 블루리아라는 포장마차를 아주 크게 했어요. 성범이형 블루리아. 아, 나 그때 미치겠어. 너무 자기 걸 갖다 붙이니까. 성범의 블루리아. 어디 어느 동네에서 했어요? 여기 일산에서 했는데요. 일산. 4층이었어요, 건물에. 네. 그리고 안에 실평수가 200평. 와. 야외가 100평이 넘었었어요. 와. 포장마차로. 그래서 이 20명 아르바이트 직원 빼고도 20명이서 안에 서빙을 이 이렇게 롤러브레이드 있죠. 그거 타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쫙. 엄청 넓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장사가? 아니 잘 됐죠 처음에 엄청 매출도 많고 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그 넓은 데가? 네 연기자분들이 와도 자리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됐는데 처음에는 그리고 포장마차인데 진짜 매출도 엄청나더라고 와 잘 벌었구나 그래서 와 그랬는데 왔구나 생각했지 그로부터 몇 개월 포장마차가 주변에 100개가 생겼어요 100개가 생겼어 하나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개그맨들도 우리 옆에 7층에 차리더군요. 근데 어쨌든 끝난 거죠, 음식. 예. 음식 그만하자. 응, 음식 그만하자. 그랬다가 얼렁얼렁 너무 그때 손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네. 주세요. 아, 음식 네. 주세요. 오늘 안 주네. 좀 우울해지려고 그랬어요. 청국 나왔어요, 청국장. 진짜 놔둘게요. 야, 두부를 여기다 김치가 남겨줘. 더 시원할 것 같아. 1500이까지 쌓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생선 명태인가? 뭐죠? 황태! 아, 황태? 아, 황태 들어간 거야. 아, 요거. 자, 그런데 여기 있어. 명태요. 그래 여기 있어. 황태랑 명태 차이가 뭐죠?
황태는 말린 거. 다 명태야. 다 명태가 오리지널 생선이래. 근데 말려.